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도시계획 전문가 마강래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로 지난 10년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언론과학계에서 사회적 양극화, 격차사회라는 말이 더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고 빈자가 더 가난하게 전락하는 현상은 공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 격차는 개인 간 격차, 가구 간 격차처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요, 수도권 쏠림과 지방 위기입니다. 조금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위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위쪽은 인구 증가 지역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래쪽은요. 인구 감소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지역, 감소 지역 모두 합쳐가지고요. 그 유형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놨습니다. 자연적 증감의 패턴에 따라서, 사회적 증감의 패턴에 따라서 다섯 가지 유형이 구분이 되는데요. 저 맨 위쪽을 보시면은 자연적으로도 인구가 증가하고요. 사회적 인구 증가가 일어나는 것. 사회적 인구 증가란 인구 이동에 의한 증가입니다. 이런 두 가지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지역이 1지역. 이 지역은 발전하는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요. 유형 5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나타나는 좀 특징적인 어떤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자연적으로도 출산율과 사망률의 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존 인구가 빠르게 빠져나가서 사회적으로도 인구가 감소하는 어떤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 지역 타입 5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장 좋지 않은 다섯 번째 유형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5 유형에서 인구 5만 미만은 43개의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고요. 인구 5만에서 10만 미만은요, 23개의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자체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구 규모별로 한번 보시면요. 인구 규모가 적은 지역일수록 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연 중간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위기를 알리는 그림입니다. 여기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나타난 지역일수록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는, 어려워지는 지역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비수도권 지역, 지방에서도 성장의 불씨가 살아있는 곳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수도권 아래 대전 지역, 부산 울산 지역, 대구 지역, 광주 지역. 제가 지역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광주 광역시뿐만 아니라 광주 주변을 어우르는, 대구 광역시뿐만 아니라 대구 주변을 어우르는 대도시권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비수도권 전체가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지방에 있는 대도시권들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최근에는 지금 여태까지 비수도권 내에서 버텨주었던 그런 도시들의 인구마저도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추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1년까지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그러니까 오고 가는 인구 이동을 다 같이 고려한 거죠. 그 순수한 이동량을 보면 점점 줄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2015년까지 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 이렇게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실제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 밖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내에서 있는 인구들도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 몇 년 전부터 발생한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지방 광역시의 청년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대부분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 인구가 이런 청년 인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가장 위에는 부산 광역시고요, 그 다음 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지역은 대구 광역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원래 부산과 대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인구량으로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래프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지방 광역시 내에서 청년 인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 인구 중에서 순이동의 측면에서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어떤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아까 보신 그림과 똑같이 2015년부터 급속히 이 퍼센티지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 이 퍼센티지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1.5%에서 2% 수준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 광역시에 있는 청년 인구 100명 중에 매년 한두 명 정도는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고요. 이건 한 해에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누적적으로 15년, 20년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저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속도가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지방 광역시에 있는 청년 100명 중 2명 정도의 청년 인구가 앞으로 15년, 20년 동안 계속 유출된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사실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죠. 저는 15년, 20년 이후에 우리 비수도권 지방은 버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등지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왜 떠나느냐고. 그럼 청년들은 수만 가지 답변을 하겠죠. 그 수만 가지 답변을 다 모아서 범주화 시켜보면은 딱 두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첫 번째, 일자리를 찾아서. 두 번째, 교육적 이유로. 근데 이 교육적 이유도요, 저희가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이게 일자리랑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또 수도권 주변에 있는 일자리랑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지요.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점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일자리가 수도권에 많이 있는 걸까?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인구 대비 상용직 일자리 비율이 시도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인구 대비 상용직 일자리 비율이 가장 많고요. 충청권, 경남권, 대경권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나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 사이인데, 또 가장 낮게 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5% 수준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인가?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을 유발할 만큼 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에
또 하나의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고요. 청년 인구의 고용 클러스터 분포를 지도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가 클러스터로 집중된 곳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고요. 이거를 갖다가 생산직, 엔지니어, IT 개발자 측면에서 한번 지도로 봤습니다. 가장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생산직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 그 다음에 영남권의 일부 지역에 청년 일자리 생산직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가운데 그림을 볼까요? 엔지니어, 기술직의 청년 일자리 클러스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클러스터가 아주 강하게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도권,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는 용인시 기흥구 북단까지 그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아, 기업들이 특히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용인 기흥 북단의 남쪽으로는 내려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유관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난방 한계선이 있다. 이걸 기흥 라인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IT 개발자의 일자리 클러스터 분석을 한 지도입니다. 여기는 그냥 보시다시피 수도권과 또 서울 인근에 굉장히 강하게 이 클러스터가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보고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IT 기술자를 얻기 위한 기업의 어떤 난방 한계선이 있다. 그 난방 한계선은 판교 라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지금 산업구조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보시면은 왼쪽에 생산직의 어떤 그런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기술직 엔지니어와 IT 개발자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 과정 속에서요.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 왼쪽 직에서 오른쪽 IT 개발직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연봉이 높은 선호하는 직업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떤 그런 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네로라는 IT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 판교를 가보면은 이 판교는 사실 일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 기능도 좀 약하고 그 다음에 교육적 어떤 그런 기능도 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교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서 뜰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 강남 양재와 몇 정거장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집중시켜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강남의 교육, 강남의 상업, 강남의 어떤 그런 행정적 기능 이런 것들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강남과 통으로 묶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판교의 성공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판교는 강남의 일자리가 확장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도권 또 수도권 남부의 일자리가 모여들고 있다라는 것, 그게 첨단 산업 중심이다라는 것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대적 GRDP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80년대 중반 서울이 불타지 않았습니까?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거기다 대내외적으로 3조 호황의 경기 호황 시대를 맞았습니다. 88 올림픽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 라인이 80년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옵니다. 90년대 들어서 공장이 기계화되고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기계 중심의 어떤 그런 공장들이 이런 서울을 벗어나는 현상, 경기 지역을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20년 동안 9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정도까지 굉장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총 생산의 비중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할 부분은요. 2010년 이후 빨간 선을 보시면 이 빨간 선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대적 GRDP의 비중이 크로스가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100억 이상 투자를 유치받은 스타트업의 지역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은요. 예상하셨다시피 서울입니다. 빨간색은요. 경기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요. 서울시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85% 이상이 되고요.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기업이 1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요. 나중에 잘 되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을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93% 정도가 됩니다. 스타트업이 어떤 특정 지역에 쏠리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럼 서울에서는 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서울만을 줌인을 합니다. 제일 왼쪽에 쭉 올라간 그래프 강남구입니다. 두 번째 서초구입니다.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 25개 구 중에서 강남, 서초가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독식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 전 국토 측면에서도 스타트업의 공간적 불균형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공간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암울한 정도가 굉장히 클 거야.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OECD 보고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본 건데요. X축은요. 도시 지향성을 가진 일자리, 도시에 더 많이 쏠려 있는 일자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X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런 일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축은요. 연봉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에서의 연봉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박스로 쳐진 일사분면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직종들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통신 서비스, 바이오, 금융 등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종들이 쏠려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런 직종들이 도심 지향성을 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대도시, 대도시에서도 교통 결절점으로 모여들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도시 외곽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를 쫓아서 청년 인재들이 그 주변에 분포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런 정주하는 인구를 쫓아서 상업기능, 문화기능, 행정기능이 따라 들어가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제 그런 산업단지 유치 공약을 많이 썼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패턴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사람을 쫓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 기업의 일자리들은 혁신 인재를 구하기 쉬운 곳으로 점점 달라붙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아쉬운 쪽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아쉬운 쪽은 혁신 기업들이고요. 그런 혁신 인재들은 그냥 혁신 인재가 선호하는 어떤 그런 공간적 조건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혁신 인재들이 많은 공간을 쫓아서 점점 기업들이 달라붙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어떤 그런 산업단지의 구미와 그 다음에 용인의 유치전쟁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사실 용인을 택했던 이유 이것도 사실 혁신인재의 어떤 그런 수급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 잘 나가는 IT 기업들 뭐 N기업 그 다음에 K기업 그 다음에 키워드 하나 더 연봉 집어넣고 지금 연봉 인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첨단 기업들이 인재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혁신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으로 기업의 쏠림 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 하나. 혁신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또 별도로 있다라는 것. 그 공간을 쫓아서 기업들이 이동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간은 뭐 부자 공간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공간은 더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현상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면은 지금 보시는 모노폴리 게임처럼 점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모노폴리 게임의 결말을 아십니까? 모노폴리 게임이 끝날 때는요. 상대가 파산할 때입니다. 사실 어쩌면은 이 모노폴리 게임은 그냥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가 파산을 하고 1위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하하호호하고 이 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 적용이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나 심화돼서 현실 세계에 적용되면은 모노폴리 게임의 결말처럼 그렇게 하하호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만약 현실 세계에서 한쪽이 파산을 하게 돼서 아니면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은 잘 나가는 쪽도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보면 쏠리는 쪽과 인구가 줄어드는 쪽 모두 불리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권으로 사람이 지속적으로 집중됐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없었을까요? 수도권이 계속 집적의 이익을 얻으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게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어떤 그런 터로서 계속적으로 작용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값 폭등. 집값은요, 기본적으로 밀도의 문제입니다. 밀도가 높아지면은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단, 집값이 계속적으로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어떤 집값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하다가 집값 폭등의 호조건을 만나면 확 폭등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런 폭등 현상이 있을 때마다 나왔던 정책이 있습니다. 신도시 정책입니다. 1기 신도시도 집값 폭등기에 나왔고요. 2기 신도시도 집값 폭등기에 나왔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3기 신도시도 집값 폭등기에 나왔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 수도권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상, 특히 무주택자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고통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기도 힘든 상황,
이 발생하는 거고요. 저희가 신도시를 외곽에 건설하면서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게 배드타운이 되면은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도 삶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망을 또 잘 깔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자, 이게 수도권이 이런 집적의 경제를 넘어서 집적의 불경제로 넘어가는 것, 그 집값이 폭등하는 것,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사회적 비용, 이거 다 집적의 불경제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GTX 같은 광역교통망을 잘 건설해서 이런 불경제를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수도권에 사람이 자꾸 쏠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현상. 1인당 사교육비를 보면요, 수도권 특히 서울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경쟁 심화 현상, 밀도로 인한 경쟁 심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 저출생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8대 초반입니다. 인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2.1명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대 초반, 전 세계에 있는 인구학자들도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전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요, 서울은 0.6대 초반입니다. 자, 이렇게 젊은이들이 외부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현상이 이런 낮은 합계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수도권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곽에 신도시를 짓고 광역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멀었던 곳을 점점 가깝게 만들고 밀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간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 시간거리가 점점 압축되는 거죠. 광역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하면요. 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중간 정리를 잠깐 해봅니다. 수도권이 집적 불경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의 확대를 통해서이다. GTX는 수도권을 더욱 압축되고 효율적 공간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수도권은 이런 집적의 불경제에 대응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도요, 청년들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주민 1인당 생활 인프라 투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경우 특히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서 실제 수도권보다는 합계 출산율이 높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수도권도 어렵게 하고 비수도권도 어렵게 하는, 이게 시간 축상으로 점점 늘어나고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면은 이런 추세로 수도권 비수도권은 공멸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듯이요, 노동 인력의 특성이 지금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의 성장 보시면 아시겠죠?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산업 구조도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서 내공을 키워가고 싶어 하고 있고요. 다양한 체험을 원합니다. 그리고 도시적 환경을 원하는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첨단 기업들,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쫓아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고요. 또 그런 청년들을 쫓아서 기업들이 또 다시 이동하면서 공간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물고 물리면서 성장하는 지역 수도권밖에 없습니다. 이런 추세를 그냥 보고만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정말 전사회적으로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비수도권에도 사실은 수도권과 같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이 선호해서 청년들이 거기에 머물고 그런 청년들을 쫓아서 기업들이
또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이런 공간적 그릇을 만드는 게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공간의 특성,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은요, 밀도가 높고,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요, 주어진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산업체들, 더 많은 기업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가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 여기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시인이 행정가를 만나고, 행정가가 공학자를 만나고, 공학자가 페인터를 만나고, 자,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이게 직간접적 경험을 했을 때 뭔가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를 바꾸고 또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어서 기업들도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외국의 사례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맨 왼쪽 런던 한번 보실까요? 그레이터 런던의 이런 흡입력이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도시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8개 도시가 뭉쳤습니다. 시티 리전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맨체스터 시티 리전, 리버풀 시티 리전. 그래서 맨체스터시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시들을 갖다가 같이 모아서 같이 계획을, 공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여긴 산업 계획도 하고 일자리 계획도 하고 주택 계획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권이 통으로 묶여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역에도 그런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싹트고 있고요. 좀 더 중요하게는 그런 대도시권이 이런 영국의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권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중앙정부가 잡고 있던 권한을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그 협상을 통해서 대도시도 발전시키고 또 협상을 통해서 어떤 중앙정부의 권한도 이양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웃나라 일본 또 마찬가지입니다. 도쿄권이 대한민국의 수도권이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위세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지역들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간사이 지역에서 12개의 지자체가 연합을 했습니다. 도쿄권이 통으로 발전하면서 이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제2의 수도권을 표방하면서 수도권, 도쿄권에 대응하는 거대 지역을 구축해야겠다. 거대 지역 내에 거점 체계를 잘 구축을 하고 여기에 산업계획, 산업계획이 일자리계획과 또 맞물리겠죠. 교통계획 등등, 그 다음에 방재계획, 그 다음에 환경계획 이런 등등을 같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서 더 이상 인구 유출이 없도록 공간계획을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가장 하위 지자체 단위는 커뮌입니다. 이 커뮌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보다 훨씬 적은 단위도 있고 큰 단위도 있지만 적은 단위의 거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통합적 시각이 필요한 광역행정에서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뭉치기 시작합니다. 메트로폴로 해가지고 이런 거민들을 뭉쳐서 메트로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토의 균형 발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역대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 그리고 엄청난 재원을 썼다라는 것,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이렇게 막지 못하는가? 저는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그림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인 기능적으로 연계된 슈퍼 메가 리전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주변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비수도권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행정구역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기 참 힘든 상황. 수도권이 경쟁의 어떤 그런 상대가 아니라 옆 지자체가 경쟁인 상황. 그래서 제대로 된 인프라 계획, 교통 계획을 할 수 없고 산업 생태계, 아주 광역적 산업 생태계를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낭비적 경쟁, 출혈적 경쟁이 생겼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공간 단위를 조금 더 광역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운동장이 너무나 크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광역 단위에 대한 계획은 지역 스스로 세우되 실제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역에서 세운 계획들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광역 단위의 공간 계획은 정부의 어떤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소생활권, 광역권 내에서의 지역 내 균형발전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기보다 우리 광역 단위의 힘을 더 실어주고 또 권한을 이양하고 또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렇게 권한을 이양받은, 그 다음에 재원을 이양받은 이런 광역 단위에서 그 내부의 소생활권 단위의 균형 발전을 지자체 중심으로 짜나가는 어떤 그런 공간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간 계획에 관련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공간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전 국토를 보면요, 대도시권이라는 아주 큰 광역 권역이 있습니다. 그 대도시권 내에도 여러 거점이 존재한다라는 것. 대도시권 내 가장 큰 위계를 가지는 거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중소도시의 거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농어촌 거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 거점은 어느 거점이 조금 더 위치가 높고 또 어떤 것들은 지위가 낮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서로 상생하는 개념이고요, 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냥 거점이고요, 또 이 거점별로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요, 광역적 시각을 가지고 에너지를 모을 공간을 저희가 잘 구별해내고, 그 다음에 그 공간관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서 교통 연계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 전략을 마련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공간 균형의 단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도권이 슈퍼 메가시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지방이 가진 유일한 어떤 그런 수단, 주변 지자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교통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 한두 시간 생활권 내로 큰 광역권을 묶어내는 것, 그래서 자족적인 공간 구조를 갖추는 것, 이게 저희가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점은 대도시권 거점이 있고요, 중소도시 거점이 있고요, 농어촌 거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하지만 각각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거점들을 연계해서 국토 전반의 균형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은, 연계와 협력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철도를 제대로 깔 수 없습니다. 도로를, 광역도로를 제대로 깔 수 없습니다. 공항을 적절한 위치에, 효율적인 위치에 깔 수가 없습니다. 화장장 계획도 어렵습니다. 소각장 계획도 어렵습니다. 이런 광역시설을 계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요거와 더불어 산업생태계, 그 다음에 앵커기업 유치 등등 이런 계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아니라 연계된 지자체가 같이 큰 그림을 보고 뭔가 공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공간적 그릇을 만드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 중간에 거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언 설명을 드리면요, 거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변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거점이 발전하는 방식은요, 주변의 인구를 흡입하고 특히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거점이 발전한다라는 얘기는, 인구를 흡입한다라는 얘기는 주변 지역의 인구가 거점으로 모인다라는 얘기고요. 산업, 일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거점은 주변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주변 지역과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의 성장은 주변 지역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가능했던 그런 거다라는 거, 이런 연대 책임감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만약 연대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은 저는 도덕적 의무감을 방기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대의 책임과 도덕적 의무감을 방해했던, 이거를 가지지 못했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제도적 허들이 있습니다. 그 허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선 행정구역이었습니다. 행정구역만 딱 설정이 되면은 그 주변은 그 주변 지역, 행정구역과 갈린 그 주변 지역과는 경쟁해야 되는 상황. 옆 지자체가 조금 더 국고보조금을 받거나 아니면 옆 지자체로 도로가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지금 이 지자체는 뭐 단체장의 표가 떨어진다든가 지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어떤 구조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연대의 책임과 도덕적 의무감을 같이 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행정구역을 넘어서 광역적으로 보는, 공간을 광역적으로 보는, 왜냐하면 인구가 쏠리는 지역과 인구가 희박해지는 지역은 사실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게 연계된 개념이기 때문에 광역적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 이런 두 가지에 기반한 상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저희가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 수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과 주변 지역의 상생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라는 것, 저희 도시계획기법에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기법에는요, 거점에서 개발사업이 일어나거나 거점을 키우는 어떤 여러가지 노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개발이익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개발이익은 거점만의 개발이익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사업을 할 때 거점지역과 그 거점지역으로 크게 영향받는 지역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구역으로 보는 결합개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구역이 서로 연속선상에 있어야 하나의 구역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를 이렇게 인구가 희박해지는 지역, 그 다음에 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정말 잘 나가고 여기를 개발하면 개발이익이 많은 지역, 이 두 지역을 묶어서 교차 보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지자체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지자체를 뛰어넘는 제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도적 개편을 통해서 보다 광역적으로 이런 교차 보존 방식의 여러 사업들을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상생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수도권에서도 기금을 마련해서 비수도권으로 이런 기금을 이렇게 좀 넘기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그 액수가 많지 않고 이거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그렇게 깊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문제, 공생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이런 기금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이런 비수도권 내에서도 큰 지역을 대상으로 거점과 비거점 지역에 상생 기금을 마련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이거는 뭐 하나의 이제 좀 제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조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지만 서울의 모든 구가 다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요,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에 서울 일자리의 3분의 1이 쏠려 있습니다.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거기에 주택 수요, 그러니까 잠재적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산세를 걷다 보면은 이런 강남 3구에서 엄청난 액수가 걷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를 통해서 그 지자체는, 기초지자체는요, 굉장히 좋은 행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행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 인구가 또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재산세의 반을 서울시 공동팟으로 놓고 이거를 나누기 25로 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간 하나의 어떤 우리의 철학, 거점의 발전은 주변 지역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때 우리는 상생하는 국토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광역권 내에서도 또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강연에서는 수도권 일극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수도권은 더욱 강력한 슈퍼 메가시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연계와 협력을 통해 뭉쳐야 합니다. 이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지방에 있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공간에도 연대의 책임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와 인구가 국토의 거점으로 빠르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뭉치고 연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거점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겁니다. 거점의 성장은 주변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주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연대의 책임을 갖습니다. 책임을 소홀히 하면 도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마강내였습니다. 고맙습니다.